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네, 요즘에는 제가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만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하나만으로도 주식 투자 못지않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강의 올려놓은 그러한 기법들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비교적 적용이 잘, 정석적으로 잘 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15라인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지지가 돼야 되는데, 깨지고 나니까 상당히 돌파하기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지표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20틱 손절 잡고, 깨지면 한350 이상 깨지겠죠? 지금 승부수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1호 지금 뚫었습니다. 이제 2, 3 뚫고 나면 1호 치고 갈수 있거든요. 저는 부담 없습니다. 100만 내주고 얼마 더 벌지, 그러니까 손실을 얼마나 많이 할지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1시 30분 되면요, 지표 발표를 하거든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100만 원 추가로 더 잃을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롤러코스터 나오거든요. 재밌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하락폭을 장대 양봉으로 바로 들어 올렸거든요. 거래가 좀 작은 게 흠입니다. 한이 정도 거래가 빡섰으면 빵빵빵 치고 갈 텐데, 여기가 또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저항선들이 좀 있긴 합니다. 아까 여기 30분 봉에도 보시면 이렇게 깨진 추세에 상단에 차고 가서 받치고 있죠. 이 하락 추세에 상단도 받치고 있는데, 이거를 뚫으려면 강한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예. 자, 5분 남았습니다. 크루드 오일 매매 안 해보셨다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무섭게 움직이는지.
자, 여기서 깨지면 손절이고요. 들어 올리면 위로 가는 겁니다.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주문이 거부되었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